님들, 그감 골드키위로 볶음밥 만들면 먼저 기름을 두는 냄비에 대파를 총총 썰어 넣어주시고요. 볶음 요리의 기본인 파기름을 내줄 겁니다. 그 다음 전 남은 고기가 있어서 넣어줬어요. 혹시 맛없을까봐 넣은 거라 생각하실 텐데 맛없을까봐 넣은 겁니다. 고기가 어느 정도 익으면 구석탱이에 닭알 두 개 톡톡 까주고 건새우까지 넣어서 섞어줄게요. 그리고는 그냥 밥을 넣고 야무지게 볶아주다가 아무 액젓을 후라이팬에 눌리듯이 살짝 넣어주면 와!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인공 골드키위까지 넣어서 허세를 오지게 부려주고 견과류까지 뿌려주면 끝입니다. 참고로 고기와 골드키위를 제외한 레시피는 집밥백선생 파인애플 볶음밥편을 참고했으니 맛없으면 백종원님 다 먼저 완성된 비주얼을 보시면 꽤나 동남아 느낌의 비주얼이고 맛 역시 동남아 쪽 볶음밥과 비슷해서 제 입맛에는 꽤 맛있었습니다. 근데 중간중간 씹히는 골드키위가 너무 별로야. 하와이안 피자 파인애플 볶음밥도 잘 먹는 저도 뜨거운 키위의 벽은 넘지 못했습니다. 도전하실 분들은 해보시면 될 끝.